언니가 지금 뭐 얼굴이 되게 많이 상기가 돼 있거든요. 어. 남편에 대한 뭐가 걱정인 거야? 아, 요새 좀 이렇게 전화해도 잘 안 되고요. 약간 좀 기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다는 건 뭐지? 그러니까 다른 쪽이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 그렇죠. 그런 좀 촉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약간 제 촉을 저는 많이 믿거든요. 엄청나요. 네. 네. 그런 게 좀 제 느낌상은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촉이라든가 느낌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그쵸? 없다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남편에 대한 어떤 의심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정치에. 네. 자. 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떠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와서 뭐 저도 의심되는 게 없진 않잖아요. 사람이 기준님한테? 아니 뭐 뭐 카톡이라던가 뭐 카톡 잠가놓고 뭐 그렇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다 보여주거든요. 누가 카톡을 잠그고 있다? 언니가? 네, 저는 다 잠궈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죠. 안 그래도 뭐 의심되는 부분도 뭐 가끔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인 거는 자 우리 기준님이 우리 대주님이 하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 네. 왠지 모르게 네. 왜냐면 저 사람은 티가 나는 사람이거든. 네, 맞아요. 그죠?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청명하다고 생각을 우리 대주님은 하고 왜 나는 본인처럼 이렇게 뭐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나는 사생활 보호를 안 하는 입장인 거고 네. 그게 불만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나한테 조금 의심한다는 자체가 여기 와서 물어본다는 게 기분이 나쁘신 거고. 그렇죠. 근데 또 대주님 반에도 네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나는 오픈을 해놨는데 너는 오픈을 안 해놨다는 뜻인 거고. 당연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두 분이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사람으로 인한 망신수라든가 관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여자가 보이니 안 보이니? 남자가 보이니 안 보이니? 이걸 물어보면 따로따로 오셨어요 이제. 아니 근데 뭐, 네, 저희는 뭐 약간 뭐 그런 거 쿨하니까 그냥 같이 왔어요. 아, 다 들어도 돼요? 네. 아, 전에도 뭐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쿨하게 넘겼어요? 둘이 바람 피다가 쿨하게 넘겼다는 뜻이 아니면? 아니, 이제 이런 데 와서 이제 얘기 듣는 네. 이제 그런 걸 쿨하게 넘긴 거죠. 쿨하게 넘겼다고? 네. 근데 그냥 다이렉트 선생님이 궁금한 것만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네네. 아, 그럼요. 감당하시겠어요? 네, 감당할 수 있죠. 뭐.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감당하시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이거 갖고 나중에 뭐 네. 선생님 때문에 뭐 이혼했니 뭐 저희가 부부가 안 좋아졌니 이런 얘기를 점쟁이들 무당들 탓을 하면 안 돼요. 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죠? 네네. 그렇죠. 그런 거 같으면 물어보지 않죠. 네. 자 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죠? 내 일을 할 사람들이 못 돼. 근데 이미 가정에 조금은 마음적으로 본인들이 싸우든 안 싸우든 간에 불화가 들어왔거든. 내가 볼 땐. 근데 말 안 돌렸으면 좋겠죠, 기준님. 네. 그냥 다이렉트로 찝었으면 네, 좋겠죠. 네. 에라 모르겠다. 대주님 여자가 보여요. 제가요? 네. 잘못 짚었나요, 제가? 있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여자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점집어갖고 나서 지금 여자가 보이냐 남자가 보이냐 얘기를 물어보면 내가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이렉트 물어보니까 네네네. 네 지금 다른 건 뭐 이거니 저거니 궁금한 건 네, 아닌 것 같고 네. 여자가 보여요. 이것도 우리도 되게 앞에 대놓고 나서 얘기를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 기준이 의심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죠? 지금 기준이 부정을 안 하잖아요. 여자가 보여요 이랬을 때 무슨 여자가 보입니까? 이렇게 부정을 안 하잖아요. 이미 의심 들어갔잖아요. 네. 아니 근데 뭐 저만 그런 거예요? 와이프도 봐주셔야 되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감정들 갖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저만 이렇게 뭐 여자가 보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와이프도 봐주셔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봐드릴게요. 네.
난 이런 점 나도 처음을 보는데. 네. 아니 괜찮아요. 눈이... 저희 뭐 그렇게 막. 네. 아니 쿨하다 그러는데 눈들이 지금 아니야. 아유. 괜찮아요. 그래요. 어차피 내가 물어보기들 전에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뭐.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그쵸? 많이 느끼는데. 둘이 같이 이혼 살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이제 봐야죠, 뭐. 그 결정 지우고 마음에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정정이들한테 좀 물어본 다음에 마음 정리를 네, 하고. 네. 어, 본인도요. 여자가 보이지만 본인도 남자가 보여요. 네. 응. 저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응. 네. 그럼 대주님도 인정하는 거야? 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뭐 제가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아니 거짓말이라도 어차피 다 보여요. 어차피 네, 언,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의심을 이미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안 했다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잠그고 있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 추잡스러워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내가 봐도 있으면은 안 보는 척하면서도 봐. 그래 행동거지를 다 알거든. 돈을 어디를 쓰고 다니는지도 언니가 이게 철두철미한 언니거든요. 어 근데 본인도 같이 살 것 같으면 여기를 또 남자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제가 본인들이 얘기해 드리면 그거야. 어 그래서 내가 볼 때 쌍방이에요. 아니 근데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거 같았어. 뭘 그런 거를 막 뭘 너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 니나 나 피장파장인데 뭐 그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뭐 둘 다. 아, 지금 양 바람을 피는 걸 서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확인 사살하는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왜 물어보러 다녀요 도대체 우리들 힘들게. 아니 분명히 나는 촉이 좀 정말 맞는 편이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약간 이렇게 오면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오면은 약간 나도 신기 있다고 하고 촉이 좀 맞아요 예지몽도 맞고 근데 의심스러운데 아니 그리고 거짓말할 때 티가 나요 약간 자기가 먼저 성질을 더 내요. 아는데 있는데 없다고 자꾸 저러니까 오류한 애니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뭐 어 그래 나 바람 펴? 그럼 너도 바람 펴?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아니 뭐 무슨 얘기야?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넘기는 거죠. 근데 이 와이프도 뭐 그걸 정확하게 파고 싶었으면 계속 물어봤겠죠. 근데 뭐 제가 그냥 아니라고 팔 수가 없지 걸릴까봐. 어. 걸려요 나한테. 그러니까 걸릴까봐 또 이 언니도 팔 수가 없지 자기도 바람을 피는 거지. 저는 인정해요. 그럼 대중도 그냥 인정하시고 사실 나도 이런 아니 이게 지금 내 둘이 두 분 볼 때 정신병자 같아 이게. 아니 지금 점집을 놔서 그죠 기룡합을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 얘기를 못하겠다 아무튼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여자 보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네 있어요. 네 뭐 인정을 하고 네. 본인도 남자가 있어요. 네 네 그러고 보면 본인 애들이 쌍방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쌍방이죠. 그 나머지는 뭐 같이 살지 안 살지는 본인 애들이 나가서 결정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대주님인데 제가 뭐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해서 나가서 뭐 막 이렇게 여기다 대고 막 그러진 않을 테겠죠. 그런 거 아니죠. 기주도 안 그랬겠죠. 저희가 저 뭐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성인인데. 네, 둘이 제가 볼 때는 딴 여자 딴 남자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잘 못 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 본인 잘 알잖아. 네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둘이 쌍방이니까 화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별로 꼭 굳이 화해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살지 안 살지는 나가서 결정을 하시고요. 네네. 그냥 이대로 지내면 지내는 것도 뭐. 아 이대로는 못 지내지. 너는 왜? 어떻게 지내? 아니, 이 언니 확인하러 온 거라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알면서 살았잖아. 아 나 그래서 너한테 예전처럼 안 됐잖아.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대준은 살고 싶은 거예요. 더럽도 하니까. 네 저는 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딴 남자 만나도? 아니 저도 만나는데 뭐. 장난 아니야? 뭐. 먹이 좀 물고기 먹이 더 안 준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뭐 안정빵에 아, 뭐, 하나 너, 더 심어놓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너랑 안 만난 게 아니잖아. 아니 그 나랑 만나고 안 만난 거가 그게 아니지. 나랑 결혼했는데 네 와이프인데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안 되고 너는 돼? 남자는 일단 마음이 갔으면 끝이야. 여자는 어? 여자는 마음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왜 나를 외롭게 만들어 짜증나게. 아니, 너보다 잘해주니까 그렇지 그 여자가. 아 그럼 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이 필요해. 너는 성격이 너무 세다니까. 아 세면은 성격
약한 요소는 많은데. 걔는 안 그래. 아, 걔는 아우가 오셨어요. 막 이게 순정적인 여자. 걔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아, 그래. 그랬어 오빠. 그래. 아, 아 이 오빠야. 오빠야.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얘기는 집에 가서 싸우시고. 오빠든 뭐 누나든 언니든 간에 어 여부적이든 간에 집에 가서 싸우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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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안 싸운다며 뭐가 쿨해. 여기서도 아니 저는 쿨한데 뭐 아니 제가 쿨한데 자꾸 막 자기도 한숨 쉬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 바람 한숨은 아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지. 어떻게 뭐 그거를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귀로 직접 듣는 거라. 근데 본인도 바람을 폈잖아. 제가 그 말한 거예요. 저는, 언니도 바람을 폈고. 네, 그래서 저는 미리 결혼 전부터 난 네가 바람 피면은 뭐 막 울고 불고 이렇게 안 한다 딴 애들처럼 난 똑같이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지. 누가 먼저 폈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바람 펴서 너도 바람 내가 먼저 폈다고 지금 언니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언니 똑같이 남자 그렇죠. 바람을 맞는 거고 얘는 인데 얘네처럼 뭐 여자가 왜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래야 돼요? 난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지도 당해봐야지 내 기분을 알지 살면서 복수하기구나 이게 네. 전 좀 그래요 주위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면은 끝까지 문다고 네. 전 그래요 한번 찍힌 사람 절대 안 놔줘요 제가 여기서 부부싸움까지 받아줄 거는 못 되고요. 네. 네. 언니 딴에도 마음의 상처 있고 그게 내가 억하심정까지보다는 이게 억울 수가 있다 보니까 더 내가 미치기 전에 그냥 웃고 해, 이렇게 넘기고 내가 내 공으로 내가 지금 내리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도 남편도 좀, 남편 뭐 표정 그렇게 가지시면 그럼 점을 보러 같이 손잡고 여기 오지 마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쿨하다이미 자기 혼자 이렇게 막 한숨 쉬고 치실거리고 있잖아 옆에서 짜증나게. 나중에 이거 뭐 후환이 들어오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점을 보겠지? 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요 누가 먼저 폈니 안 폈니가 중요한 게 쌍방인 것 같아. 그 여기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먼저 폈니 내가 폈니 이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점은 여기까지 볼게요. 네. 근데 두 분 다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언니도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바람 피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아무리 숨기려고 했고 본인이 막말에 숨길 것 같으면 제대로 숨겼죠 아니 여기 점집에 그걸 물어보러 오고 당당하게 손잡고 이 언니 따라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안 걸릴 것 같았어요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 모자른 거죠 맹한 거죠 인신공격금 하시고요 부부싸움은 나가서 하세요. 네. 나가서 하시고 네. 저는 물어보시는 말에만 대답을 해드린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쌍방이에요. 네, 쌍방인데 저희 살기 힘들지. 아니 근데 네. 이대로 사는 건 안 돼요? 그냥 안 이대로 돼. 뭐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아니 그 막 이게 지금 말하는 그 얘기는 네. 본인이 두 가지를 갖겠다는 얘기잖아. 말하는 게 남 주긴 근데 남았고 지각이 싫은 거야. 그 나만 갖는 게 아니잖아. 와이프도 갖잖아요. 다른 남자나? 네. 나 마음은 가지는 않았어. 뭐? 네가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너 지적질을 해. 나 마음 가지는 않았어. 마음 몸만 갔어 그럼? 몸도 안 갔어. 난 마음이 가야 몸이 가거든. 만나서 그냥 차 마시고 뭐 그런 것만 했지. 내가 너냐 아무한테나 가서 어? 한번 보고 가서 뭐 TV 자게? 나도 아니야? 한번 보고 그런 건 아니야. 남자는 일단 여자를 보면 안고 싶은 게 남자 마음인 거야. 여자는 틀려. 됐고요. 그만하시고요. 나가서 싸워요. 나가서 싸우세요. 네. 나가서 싸우고 네. 남편도 아니 근데 그거 왜 답을 안 해주세요? 그거. 어떤 답을? 계속 사는 건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 아니래잖아. 너랑 그러니까 못 살아. 말을 하시네요. 아, 못 살아요. 어차피 이런 공격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맨날 의심해서 못 살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내가 결혼을 했다는 가정을 갖고 둘이서 반성을 하고 뭐 살면 되는데 이 언니는 계속 나올 거고 또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너는? 나만 그랬어? 이렇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내가 한 가정을 갖고 주고 나서 이혼해라 막 찢어져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솔직히 앵간한 지사 좀 용서하고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용서가 아니라 언니는 언니에 미쳐서 평생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성격이에요. 네, 맞아요. 칼을 뽑았으면 모래도 잘라야 되는 네, 성격이에요. 그걸 알고 만나셨잖아. 네.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본인도 할 말이 없죠. 네. 내가 바람 폈는데 내가 딴 여자를 그럼 본인 정리할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같이 살아. 이게 동거죠. 제정신 아니고 그렇지. 뭘 생각을 해봐. 도라이야? 아니
무슨 도라이도 아니고. 용서를 구하고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두 부부는요, 네.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본인도 이 사람은 뭐 남자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었네요. 아니면 제가 이랬네요. 아, 미안하다, 뭐하다, 여기서 마니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그쵸. 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밑에도 언니도 잘못한 건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밥 먹고 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것 또한 바람이고, 또 내가 누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줬는지 마음 줬는지, 그거 나 모르는 일이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 본인도 못 살아요, 성격 되게 깔. 본인도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같이 잘 살아도 되냐, 아니, 살 수 있냐, 안 살 수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죠. 근데, 뭐,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다른 거 점을 봤었어야 돼, 내가. 다른 거 점을 봤었어야 돼. 그냥 헤어지세요. 네. 네. 헤어지시고, 용서할 수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점을 여기까지 볼게요.